김덕호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 내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해 주신 그 내용을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파월의 한마디, 파워업 이끌까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뭔가 라임을 맞추신 것 같은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입에 과연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을 보시는 거예요? 파워업이라고 제가 좀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도체 쪽 혹은 AI 쪽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에 있는 업종인 금융업종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금융주요? 최근에 이제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호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더군다나 이제 뭐 배당도 늘린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몸값을 굉장히 많이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평가 구간들을 좀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금융주들의 이런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다행스럽고 네네.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이 금융주에 대한 매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당장 다음 주에서의 주목하셔야 될 사항이 아닐까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자, 일단 월가에서는 이제 앞으로 19일에 열리게 될 FOMC에서 연준이 점도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발표되었던 CPI 지수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 즉 물가가 점처럼 잡히지 않고 예상보다 더 높게 잡히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실업률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3.7%에서 2월에 3.9%까지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명목상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명목 실업률이 약 4% 정도 이하에 있을 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일 4%를 돌파하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게 아닐까요라고 아마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이제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밴드를 그러면 연준에서는 작년 12월에 어느 정도 밴드를 구성했는가 봤더니 2024년도는 실업률이 4.0에서 4.2 좀 더 폭을 넓게 보면은 3.9%에서 4.5%까지는 실업률이 오히려 전년보다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 경기가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처방을 극약 처방을 더 빨리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네. 얘기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주를 얘기를 했을 때 금리가 내려가면은 은행들은 돈을 못 벌지 않나요? 마진이 줄어들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은행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마진율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지금 당장 기업들에게 빌려준 채권 회수가 안 됐을 때입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보면은 이런 대사가 있죠. 채권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대출을 해줬지만은 뭐 지금 간간이 들리는 소식에는 뭐 PF가 흔들린다, 건설사들 부도가 그렇죠. 많이 난다, 소상공인들 지금 굶어 죽는다,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주들을 접근하거나 금융주를 접근할 때는 부실 채권 여부도 반드시 추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금리 정책과 조금 상반되게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네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독일로부터 GDP 3위 국가를 지금 내어줬기 때문에 이제 일본 뭐 별거 없구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질 GDP를 따져보면은 독일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고요. 일본은 1.6% 더 우수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원인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환율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1인당 GDP를 계산할 때 뭐 1인당 GDP 뭐 3만 불 시대, 뭐 2만 불 시대 네네. 이런 얘기를 했듯이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나오는 일시적인 차고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일본에서 지금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거는 지금 기업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활성화되고 경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이제 점점 임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전문가들은 다음 달 4월에 뱅크 오브 재팬에서 마찬가지로 금리를 한번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작 이렇게 일본도 이제 경기가 안정화되고 미국은 다시 금리 인상을 시켜서 건전한 경제를 만드는데 중국은 어떻느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양회가 끝나게 되면서 사실상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1인 독재 체제가 완성되어 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총리가 담당하던 경제 정권을 다시 시진핑 주석이 가져가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융주를 볼 때는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 네네. 당연히 어떤 중국과의 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든가 혹은 중국 관련 투자
투자 포트폴리오가 많은 증권사라면은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악재들이 요인들이 좀 일고 있겠죠. 그래서 금융주라고 한다면은 뭐 은행만 보지 마시고요. 뭐 보험사, 금융사, 증권사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주가가 좀 최근에 탄력적으로 붙었습니다. 다만 5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적용 대상들을 선별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조금 유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5월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업종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들을 살펴봐야 하는 모멘텀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은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금융주들 중에 공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가계부채입니다. 왜냐, 모든 분들이 다 집에서 뉴스를 틀고 있을 때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가계부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리고 훨씬 더 규모가 큰 곳이 바로 기업부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부채를 담당하고 있는 곳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창 끝에 서 있는 최전선에 있는 은행 중 하나가 바로 기업은행인데요. 이번에 금융권 최초로 디지털 수출 신고 정보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작년 4월에 관세청과 함께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어떤 공장이라든가 산업단지, 산업기업들, 뭐 수출 기업들만 중심적으로 됐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전자상거래, B2C 쪽에서도 앞으로 캐파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런 수출에 대한 해외 수출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네.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연간 68만 장의 서류가 전략이 될 것이고요. 시간 또한 11만 3천 시간씩 절약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행정 서비스도 레드 테이프, 그러니까 과도한 서류에 묶여서 업무가 지연되는 형상이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오히려 기업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뭐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해외 서류 수출 서류 신고나 제출 같은 경우에도 간소화되기 때문에 훨씬 이득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런 어떤 서류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네. 중소기업들 특히 법인 사업자들에 대한 비대면 상담 신출까지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 상담하려면 개인 사업자까지는 그래도 비대면자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제약이 컸습니다. 오히려 대출 박스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신청과 심사까지는 그래도 비대면으로 하되 그래도 우리 대출의 최종적인 서명은 그래도 우리가 인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걸로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간소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들의 단기적 변동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일단 손절가를 14,000원 선 잡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 좀 접근을 하신다면 이 15,000에서 14,000원 선 밴드에서 좀 진입을 하신다면 연중 목표가 16,500원 선 이후에 돌파를 한번 지켜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은행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좀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뭐 밸류 프로그램 힘을 받으면서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이 최근에 좋은 상황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파월의 한마디, 파워업을 이끌까? 가능할까? 이것의 이 키워드를 저희가 손여로 팀장께도 알려드렸어요. 손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하나금융 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지주?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들 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그 안에 좀 하나금융 지주가 가장 좀 중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2023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 베트남 지분 투자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해외 투자 성과가 나오면서 올해도 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뷰가 있고요. 신사업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이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금융 지주도 인터넷 은행 혁신에 유사 상품을 출시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통 은행 가운데서도 인터넷 뱅킹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네. 드리고요. 블랙록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M&A보다는 주주가치 재고를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 안정적인 실적에다가 주주 환원에다가 그다음에 성장성까지 갖춘 종목은 하나금융 지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은 소액 정도는 담가놨다가 눌림목에서 본 비중 맞추는 매매가 유효하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금융 지주와 기업은행 또 금융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잠시 쉬는 듯 했는데 저 PBR주 특히 금융주들의 흐름이 다시 좋아지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상황인데 한번 본격적인 또 밸류업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 더 모멘텀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쭉 끌고 가면서 봄까지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힌트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